진짜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네, 물 마실래요 그냥. 네. 원장님, 원장님. 아, 저 어떡해요. 저 다음 달에 친구 결혼식 가는데 저 그날 진짜 예뻐야 하는데 저 성형 어디 해야 할까요? 저 지금 견적 좀 봐주세요. 아니 뭐 인테리어도 아닌데 무슨 사람 얼굴에 견적이에요. 근데 피디님 저번 달에 그거 뭐 보톡스 리프팅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뭘 또 더 해요? 아이고. 아 뭐가 됐든 하나라도 더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뻐지고 싶어요. 동창들 다 모이는데 제가 제일 예뻐야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피디님 그거 그러다가 성형 중독돼요. 많이 한다고 더 예뻐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살짝살짝 하는 거죠. 근데 뭐 친구들 만날 때 제일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깊이 이해하시잖아요. 아주 깊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 몰라요. 계집애들 다 시집가는데 저만 못 가고 제가 제일 이쁘기라도 해야 기가 안 죽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형 중독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외모에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고 성형 중독에 빠지는 걸까요?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과 이를 넘어선 외모에 대한 집착, 성형 중독과 그 심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형 중독을 다루기 전에 예뻐지기 위해 성형을 하고 그러다 중독이 되는데 도대체 예쁘다는 게 뭐예요? 원래 예쁘다라는 거는 우수한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의 표현형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초정상 자극, 즉 정상을 넘어선 그런 얼굴의 모양을 추구를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올렸었는데요. 인간은 원래 자연스러움에서 조금 더 오버된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뇌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원장님 입술 바르셨네요? 자연에서 이런 입술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걸 좀 더 넘어선 빨간색을 우리는 그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성형하시는 분들은 원래 내 얼굴보다 조금 더 큰 눈, 조금 더 높은 코, 조금 더 도톰한 입술, 조금만 더 갸름했으면 여기에서 이제 만족을 하시다가도 점점 하다 보면 그런 평범한 자극에 만족스럽지 않아 하시고 조금 더 강렬한 자극, 정상을 넘어선 자극에 만족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컴플렉스가 보완되고 나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했을 때 좀 이제 자제를 해도 참 좋은데 사람마다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 정도 입술이 두꺼우면 어때? 이 정도면 예쁜 거 아니야? 눈이 또 있다면 하고 앞트임도 왕창하고 이 정도까진 돼야 예쁘지 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성이 되게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렇게 하고 다니는 게 진짜 예쁜 거 맞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역치가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걸 좀 잡아주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압구정성도 요즘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 다 없어졌어요. 맞아요. 예,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게 되는데 있었던 거죠. 그런 초정상 자극에 반응하는 게. 그게 저희가 이제 경력이 이제 네. 저는 14년, 15년 이렇게 예, 되셨잖아요. 예. 근데 그 14년 전보다 네. 지금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괜찮다고 생각해도 네. 나중에 몇 년 지나면은 또 좀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 같아요. 현 시점 기준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보면 위화감을 좀 느껴요. 불편함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했는데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뭔가 사람 얼굴에서는 저렇게 눈이 클 수가 없는데 코가 저렇게 높을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이고 왜곡되고 불편하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미 성형 중독에 빠져버린 거죠. 눈에서 100점, 코에서 100점, 입술에서 100점 이런 얼굴이 되면 뭔가 이상해요. 하나씩 보면 예쁜데 합쳐놓으면 뭔가 이상해요. 맞아요. 예, 요즘 인기 있는 연예인 얼굴들을 보면 완벽하다 싶은 얼굴은 잘 없어요. 그런 얼굴은 중국 쪽 연예인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좀 많았는데 요즘 많이 없어졌죠. 중국도 아마 점점 변해갈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인간이 아니라 인형같이 보일 정도로 이상하게 예쁜?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SNS, 인스타에 보면 무슨 인형들밖에 없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 보면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쁜 것 같아서 전 또 우울해져요. 인스타는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어플 고정으로 사진을 올리죠. 피디님도 쓰시죠? 뭐 쓰세요? 저는 스노우요. 그런 어플로 고정한 사람들 보면 큰 눈, 작은 얼굴, 짤록한 우리 뭐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안 그래도 요즘 직접적인 대면 소통보다 이런 SNS 통한 간접 소통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좀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왜곡해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왕이면 그쵸? 네. 조금 더 깎고 아니, 보정도 처음에는 네. 양심껏 5% 10% 하다가 이제는 점점 비양심 그거 보다 보면 당연히 나만 안 예쁜가 이런 소외감이 좀 들죠. 게다가 요즘에는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인플루언서라고 이제 예쁜 외모로 인스타에서 인기를 얻고 그에 따라서 유명해지고 부를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또 보는 사람은 부러움과 질투가 생기죠. 쟤는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나랑 비슷한 학교 회사 다니는데 뭐 얼굴 예뻐서 저렇게 잘 나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예쁘기만 하면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구나 뭐 이런 단순한 착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한국에서 미모는 권력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가 심한데요. 미용시술을 하시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관리를 하고 적절한 미용시술로 컴플렉스를 좀 보완하면서 내 자존감을 좀 올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외모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심해져서 이게 약간 좀 외모 지상주의적인 느낌으로 좀 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방금 PD님께서 한국에서 미모는 권력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한국 사회가 다양성과 개성이 좀 존중이 좀 덜 되는 분위기가 약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인구의 7, 80%가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그럼 뭐 각자 뭐 요리나 그림이나 운동, 기술, 세상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사실 되게 다양하고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학교랑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수능 보고 대학 가고 화이트 칼라 취직을 이제 막 다들 열망하고 뭐 이런 사회적인 압력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사시니까 차별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럼 이제 외모가 경쟁 수단이 될 수밖에 또 없는 이게 비교하기가 되게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인종도 다양하지 않고 하니까 맞아요. 생김새도 황인종, 흑인종 막 이런 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은 환경이라서. 아시안 중에서도 사실 네. 진짜 인종도 똑같고 네, 일본, 한국, 중국은 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더 비슷해요. 이렇게 외모로 경쟁을 하고 우월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랑 같이 다니던 친구가 어느 날 쌍수로하고 나타났는데 나보다 더 예뻐지고 이성의 인기에 많아졌다? 이야 아, 그것 때문에 병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나랑 비슷비슷하고 나 조금 못했는데 네. 나의 위치를 위협하는 것 같아. 내 마음속에는 내가 조금 더 예뻤던 것 같은데 솔직히 어렸을 때는 저도 친구 셋이 모이면 서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오늘 누가 제일 예쁜가 그거를 셋 다 마음속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30년 지기니까 이제 안 그러죠. 아 그럼 지금은 비교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또 새로운 집단에 가면 또 비교를 하겠죠. 또 어찌 보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치 중에서 외모의 업그레이드가 그나마 딴 거에 비해서 좀 수월할 수도 있어요. 여자는 뭐 화장도 하고 꾸미고 네. 화장하면 확 달라지잖아요. 어제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학벌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금수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데 외모의 업그레이드는 딴 것들에 비해서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다른 건 진짜 힘든데 그렇죠. 그나마 외모가 외모는 그래도 우리 사회는 또 개인의 외모나 연봉 같은 요소로 서열을 나누곤 하는데 이 서열 나누기 또한 외모 지상주의와 성향 중독을 부추길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이가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외모적으로도 이게 남과의 비교가 습관화되고 서로서로 어떻게 군비 경쟁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조금만 신경 안 써도 아 내가 좀 오늘 못한 것 같다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기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남편분이 이번에 바람을 펴서 내가 이번에 예뻐져야 되기 때문에 오셨다.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바람을 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안 예뻐서 바람을 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외모가 전부는 아닌데 그쪽으로 매몰되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을 마냥 비난하기만은 어려운 게 우리 사회가 이런 걸 부추기는 성향이 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아무 생각 없는데 옆에서 아 쟤는 예쁘니까 잘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기는 받는 것 같아요. 영향이 제로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한 집단에서 소위 말하는 우두머리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집단에서 이제 뭔가 장기 집권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외적 호감이 좀 떨어지면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왕벌 노릇이 좀 약해졌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오비로서 존중을 받으면서 자리를 새로운 루키의 성장을 지켜보고 권력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마치 상위 서열에 있지 않으면 내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이제 좀 착각이 들어서 외모와 성형에 대한 집착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사실 병원에 네. 돈을 벌어주는 분들인 거 맞긴 맞아요. 돈을 많이 쓰시고 꾸준히 쓰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계속 쓴다고 해서 내가 20살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하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맞아요. 외모에 집착하지 않고 삶의 가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솔직히 이 사회에서 외모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미용시술하는 입장으로서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사실 저도 이 미용계로 오게 된 이유가 사실 저도 이제 눈, 코도 성형을 했고 이제 입문하는 당시에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좀 있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 삶이 조금은 더 나아졌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저한테 닥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로 괴로우신 분들이라면 조금 내 외모를 업그레이드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 외모 콤플렉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루 종일 거울만 붙잡고 살면서 아 나는 왜 안 예쁠까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내 시간을 다 매몰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시술과 뭐 성형 이런 걸 해가지고
가지고 컴플렉스가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된 이후에는 자기도 모르게 거울을 보는 시간보다 내 할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외모 이외의 것에서 내가 증명되니까 외모에 대한 집착이 좀 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모에 대해서 절대 집착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만 신경 안 쓰는 것도 어쩌면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외모에 대해서 본인이 괴롭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되 인생에서 외모 외의 가치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과 평가도 행복의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끔 과거를 회상했을 때 아, 내가 그때 참 좋았지, 잘했지 이렇게 뿌듯해지는 순간이 누구나 있을 텐데 그런 건 외모와 관련 없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업 성취라던가 취미에서 뭐 얻은 만족감이라든가 아니면 친밀하게 쌓인 대인관계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런 만족감이 오는 경우도 있죠. 누구보다 미용과 아름다움을 가까이 접하는 의사로서 그리고 또 인생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외모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왜 이렇게 남한테 조언을 해줄 입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고 보니까 인간의 세월이 흐를수록 외모가 좋아질 순 없잖아요. 내리막길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결국 인생의 한 커다란 과제 중에 하나고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의 만족도와 삶의 질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보다 예뻐. 제가 나보다 키 크고 날씬해. 이렇게 비교하면 사실 끝이 없잖아요. 지금 계속 이제 젊고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단지 뭐 예쁨으로만 따지면 어떤 50살의 사모님 아무리 곱다고 해도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보다는 예쁘기가 좀 어렵겠죠. 하지만 그분에게는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지혜와 어떤 기품 이런 걸로 만들어진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철없고 객기 넘치는 어린 시절에는 없었던 그 기품은 어찌 보면 아름다운 외모보다 더 큰 가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채널에서 과거의 어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어렸을 땐 그렇게까지 집착 안 해도 된다. 지금 당신이 애를 쓰고 있는 그게 나중에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노화 그리고 죽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도 바뀌고 그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행복도 좀 좌우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것을 슬기롭게 받아들이면서 자기 인생 열심히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주위 사람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근데 왜 구슬쌤은 시술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더 예뻐지고 행복하세요. 안녕.